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국민 후보 노무현, 군사 참전 세력과 군사 독재 참전 세력과 족벌 신문의 공격으로 그 스스로 자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 찢어진 민주당 깃발 들고 서 있습니다. 애초에 이 깃발을 만들어 세울 때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마치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스스로 자기 깃발을 찢어갈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찢어갈기는 동안 이 깃발 더 한 번 본 적 없는 우리 노무현 후보는 이 우직한 사람, 그래도 그것이 민주화 세력의 법통을 입고 있는 깃발이라면서 손에서 놓지 않고 벌판에 서서 비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외롭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 흐르는 피눈물을 왜 보지 못하겠습니까? 편안한 길, 비단길 다 마다하고 국민을 위해서 가시밭길을 걸어온 그 사람입니다. 지역감정의 저 높은 벽을 향해서 재벌이 진 이기며 저항해온 사람, 그렇게 처참하게 깨지고도 농구는 밭을 닦아지 않는다면서 우리를 울린 사람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분열되든 말든 자신들이 집권하겠다고 집권하면 그만이라는 족복신문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렇게 무참히 짓밟히면서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용기 있는 사람, 사법연수가 끝날 때 판사 임명 신청하지 않으면 장인 때문이냐, 아내가 시댁에 눈총 받을까 두려워 아내를 위해 먼저 판사로 시작한 사람입니다.